택견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택견은 네, 우리나라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2011년도에는 유네스코에서 세계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네, 전통무술이죠. 네, 근데 이 결련택견은 조선시대 때부터 마을과 마을이 경기를 하면서 이렇게 발전이 되어 왔어요. 그걸 이제 결련택견이라고 하는데 이 시합 방식을 말하는 거죠. 연승제에 계속 고리를 지어서 그 경기를 한다. 경기에서 쓸 수 없는 그 모든 기술을 통칭해서 예법이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예법 택견이 따로 존재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택견 안에 예법이라는 기술들이 존재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희화화된 이미지로 고착이 되다 보니까 아, 택견에도 좀 이런 강한 무술적 기법들이 있는 좀 강력한 기술들이 있다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좀 알리기 위해서 예법 택견, 그러니까 예법 택견이라는 수를 사실은 저희 그 결련택견협회에서 처음으로 쓴 거죠. 예. 택견 경기 규칙은 손으로 타격을 할 수 없어요. 예. 상대방을 차거나 걸어서 넘기고 손은 주로 이제 보조적인 수단으로 쓰죠. 예법에서는 그런 제한이 없는 것이죠. 예, 강하게 밟아서 찰 수 있고 곧게 뻗어서 찰 수 있고 몸통도 마음대로 찰 수 있고 손 바닥으로 때릴 수 있고 손 등으로도 때릴 수 있고 주먹으로도 때릴 수 있고 심지어 팔뚝, 팔꿈치 예, 다 쓸 수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도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련복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네. 네. 좀 수련복의 특징이 있으면 좀. 네. 일단 그 이게 예법 택견을 할 때 입는 옷은 아니고요. 가장 이제 우리 민족이 즐겨 입는 백색 그 민소매 저고리 바지죠. 바지 자체의 품이 되게 넓기 때문에 예, 발길질을 한다든지 움직이실 때 대단히 편한 옷이죠. 손이 장난 아니신데요. 이거 손 비교 좀 돌러온 것 같은데 돌러오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쪽 손이 더 네. 여기 택견의 대표적인 움직임이 있죠. 품밟기. 네, 품밟기 택견의 스텝을 먼저 처음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품밟기는 우리가 그 물건 품자 할 때 이렇게 품자 네모 세 개 있잖아요. 그 세 개를 번갈아서 밟는다 그래서 품자 모양을 번갈아서 밟는다 그래서 품밟기라 그래요. 번갈아서 한번 밟아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품자 모양으로 발을 계속 움직이죠.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이제 오금질이에요. 사실 이 품밟기라는 그 동작은 오금질을 수련하기 위한 동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 택견 경기를 할 때 사람들이 왜 이런 모양이 잘 안 나오냐라고 하면 스텝을 계속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밟으면 상대방이 딱 때리기 좋게 이렇게 먹이를 내주는 형식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품밟기를 통해서 뭘 익히는 거냐면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오금지를 익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 체중을 띄워서 빠른 이동과 함께 허리의 비틀림과 아킬레스건의 탄력으로 발차기를 하잖아요. 오금지를 통해서 체중 그 중심을 이동해주고 발길질을 할 때도 오금지를 했다가 일어나는 탄력으로 발차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하나, 툭. 예, 그리고 발 바꿔주고 다시 하나, 이크. 예, 택견의 기합은 이크입니다. 네, 네, 에크는 없고요. 익 할 때 배 힘이 순간적으로 들어가죠. 크는 네, 호흡이 빠지는 소리예요. 보통은 네, 이렇게 그 우리가 동작을 할 때 순 호흡을 하는데 주먹을 뻗을 때 같이 네, 힘을 쓸 때 호흡을 뱉고 네, 힘을 쓴 다음에 들여마시는데 택견은 좀 역으로 써요. 힘을 쓸 때 익 해서 멈추고 힘을 쓰고 난 다음에 후 뱉는 거죠. 이제 택견 기술 중에 제가 이제 가장 즐겨 하고 좋아하는 기술은 그 면치기, 그러니까 면치기라는 기술과 낙함이라는 기술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면치기는
상대방의 시선, 그러니까 타격도 줄 수 있으면서 범위가 넓어서 상대방의 시선을 완전히 빼앗을 수 있고, 이어서 들어간 낙함 기술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 이렇게 예법을 수련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정보가 앞, 옆, 그 위에서 밑, 아니 밑에서 위로만 이렇게 딱 정보가 있는데 이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니까 굉장히 당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앞에서 그냥 가볍게 툭, 네, 하겠습니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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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괜찮으세요? 어, 여기 좀 아프네요. 오케이, 바로. 예. 네. 어, 이거는 위험합니다. 예. 낙함이라는 기술인데, 낙함은 떨어뜨릴 낙, 그러니까 함, 턱함, 턱을 떨어뜨리는 기술이에요. 네, 손바닥 아랫부분으로 상대방의 턱을 쳐서 밑으로 긁듯이 내려주는 거죠. 네, 하나, 에이크! 둘, 에이크! 셋, 에이크! 넷, 에이크! 낙함을 방향을 조금만 바꿔서 이렇게 주먹 쥐고 내려치면 도끼질인데, 모든 기술들은 상대방의 움직임을 보고, 네, 그리고 그 타이밍을 보고 들어가는 기술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아무것도 없이 아무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한테 이렇게 열린 기술로 들어간다면 분명히 상체가 많이 비어서 위험할 수 있는 기술이지만, 그 연결된 기술, 기술의 흐름 안에서 들어가는 기술은 상대방의 타이밍도 뺏을 수 있고, 네, 상대방을 충분히 속이면서 쓸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이 돼요. 면치기. 네. 면치기를 들어간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서 낙함, 예, 요 동작이거든요. 가볍게 움직여 주시다가 바로 이크, 예, 연속 동작으로 들어가면 동작이 커 보이긴 하더라도, 예, 원투 스트레이트하고의 속도는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툭툭 던져주고 일어난 탄력으로 바로 겨차기. 한번. 하나, 둘, 셋, 빵! 오케이. 네, 얼굴 옆으로. 하나, 둘, 셋, 빵! 오케이. 면치기로, 네. 네, 상대방 시선을 잡아주고 허리를 붙잡은 상태에서 다리로, 네, 안쪽 오금을 걸면서 바로 이렇게, 네, 상대방을 넘어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면치기, 허리 들어오면서 넷, 둘, 만에 뭔가 다른 궤도라 해야 되나? 다른 타격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새로웠죠. 저는 새로웠고요. 아, 요렇게 날리, 요렇게 날리는 거구나. 아까 말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 이게 될까 하면서 따라하기도 했었거든요. 아, 근데 아, 요런 타이밍에 날리는 거구나 라고 알게 됐어요. 네, 아무래도 프로 선수시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그 자기화 시킨다면 마음에 들어서 자기화 시킨다면 저는 그거가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죠. 네,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네, 재밌게 같이 호흡을 할 수 있어서 좋았던 시간입니다.